자, 수원 인기동의 카야마구로 오늘 가볼 곳입니다. 오. 자, 선화 사장님들 안으로 일단 들어왔고요. 참치, 생참치 2인 그리고 단새우 우니 한 판 일단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처갓집 형님 때문에 이 오픈 사실 알게 된 곳인데, 그 전에 미나미 참치 거기를 소개시켜준 우리 처갓집 형님이 오픈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또 참치가 좀 마침 땡기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찬이나 광고시는 미리 고지합니다. 여기는 협찬이나 광고 등은 절대 아니고, 주문한 음식은 당연하게 제가 계산하고 먹고 가는 내돈내산님을 알려드립니다. 어우, 기본 전으로 유부 초밥 같은데 이거고, 토마토랑 치즈 샐러드. 이야. 먼저 기본 안주에 앉아. 네? 사사. 되게 부드럽다 이거 주밥. 네. 자, 실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묘지 실장입니다. 제가 가운데 회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직접 참치 때 깔아 먹은 걸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가운데 까마도로 최상급으로 준비했고요. 이거는 미나미 남방 창단한 거 백골살입니다. 네. 머리살은 기름장이나 소금을 찍어 드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 집 내기도로인데요. 저희 지금 이 밥이랑 김을 가지고 올 겁니다. 네. 이거를 마키식으로 싸갖고 드시면 맛있고요. 자, 이쪽은 또 참치 내장 젓갈을 준비했습니다. 참치 내장 젓갈. 자. 사사. 은은하게 싹 기름 주면서 아우, 이 살. 빨간 쪽 살은 되게 부드럽게 연하게 싹 씹히면서 근막이 쫀득한 게, 아, 역시 배꼽살. 아, 좋아하는 제가. 저는. 볼살, 머리 쪽 살. 자, 이거는 참치 내장 젓갈이랑 해서 한번 싹. 아이, 왜 안 잡히냐. 자, 참치 내장 젓갈이랑. 쏴서. 야, 이거 내장 젓갈 죽인다 이거. 우리나라 그 젓갈하고 그 고노하다, 요게 좀 싹 좀 퓨전된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이야, 최상급 가마도로. 야, 지금 빛깔 보이시나요? 와.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세훈이 한 판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쪽에 놔드릴까요? 아, 잠시만요. 단세훈이 한 판. 아, 좋아죠. 야, 단새우 성게. 아, 고급지다 진짜. 아, 감튀김이 아니라 좀 아쉽긴 한데. 네. 참치까지 이번에 하나 넣어가지고. 자, 참치 내장젓갈까지 넣어가지고. 싸서. 와. 나중에 진짜 제가 장사하면은 저 이 조합을 한번 팔고 싶어요. 진짜 끝내준다. 아, 야, 이 미친 고소함이랑 이거 어떡할 거야. 아, 단새우. 두 개. 쥐볼살. 오니. 참치 내장젓갈. 어우. 그리고 다져놓은 요거를 딱 넣어서. 와, 진짜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와, 진짜 이 마블링이랑, 야, 모양 아주 예술이에요. 색깔도 그렇고. 와, 살은 진짜 씹을수록 막 녹듯이 푹 커져요. 이 근막에, 하얀색 근막이 쫀득함이, 아, 씹는 식감을 너무 만족시켜줘요. 아, 아, 그리고 이 갱조리도 살땡 요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딱 집었을 때, 야, 기름기는 상당히 적지만, 어, 아, 씹는 식감은 진짜 엄청 많이 만족시켜줄 것 같아요. 아, 야, 이 뻘건 거 보세요. 자. 쏴서.
참치 내장 젓갈이 이게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와우. 어이, 사사. 와사비랑 싸서. 어. 와사비를 많이 싸도 이 참치 기름이 좀 중화를 시켜주면서 매운맛이 많이 나지 않아요. 어. 와사비의 개운한 맛 좀 남고. 야. 참치 올리고. 엄청 예쁘게. 어우, 단새우도 말이. 자, 짠. 새우 머리 튀김. 아. 야.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우. 좋아서. 야, 개인적인 의견은 이 배꼽살 이런 데는 기름짐이 쫙 퍼지는 게 요거를 먹고 나서 술 한 잔 딱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기름짐이 뭐 소주든 사케든 해가지고 딱 먹으면서 확 씻어내려가는 그런 또 깔끔함으로 즐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또 생맥주가 또 비린 생맥주예요. 또 우리 생맥주 한잔 먹어볼까? 이야, 비린 생맥주. 오. 아, 저 이 직원분이 서비스 주셨어요. 어이야, 자, 너무 감사하게 또. 야, 자사. 삼치구이 덮밥. 오, 또 서비스로 주셨는데 또 감사히 먹어야죠. 또 참치살을, 아니 삼치살을 싹 으깬 다음에 와사비를 싹 위에 많이 퍼뜨리고. 간장이랑 기본 간은 돼 있다 그러니까. 어우. 아우, 야. 와사비 뭉친 대로 먹어갖고, 매워갖고. 아, 지금 맛은 진짜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아, 근데 은은한 간장 맛이랑, 고슬고슬한 이 삼치 식감하고, 아. 눈에 안 보이는데, 약간 은은하게 또 생강향도 살짝 나는데? 이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싸서. 소라사님들,
이제 그 참치 몇 점 남은 거 하고 남은 술은 제가 좀 핸드폰 유튜브 좀 보면서 차분하게 좀 혼술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